에츄 박의 미술 이야기. 자스퍼 존스. 제스퍼 존스는 누구인가? 제스퍼 존스, 1930년 5월 15일생,는 추상표 현주의 네오다다 팝아트의 전후 운동과 관련된 미국의 화가이자 조각가이자 판화가이다. 그는 1947년부터 1948년까지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에서 3학기를 마친 후 1949년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공부하기 위해 뉴욕으로 이사했다. 한국전쟁 발발 후 1952년부터 53년까지 일본의 센다이에 주둔했다. 그가 성조기에 집착한 이유는 국가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파병된 이국 땅의 이방인 병사로서 성조기가 제스퍼 존스의 정체성이었을지도 모른다. 1954년 뉴욕에 돌아온 후 5살 연상인 로버트 라우션버그를 만난다. 그와 함께 티파니의 수 윈도우를 장식하는 일을 하면서 작업을 했고 동성애 커플이 된다. 이들은 1961년 헤어질 때까지 서로에게 작품의 의견을 주는 동반자이기도 했다. 그들은 또한 포스트모던 댄스의 거장이라 불렸던 매세 커닝햄과 우연성 음악의 개척자로 평가받은 작곡가 존 케이지와 같은 전위 예술가들과 친한 친구였다. 존스와 라우센버그가 같은 건물의 작업실에 있을 때 라우센버그를 방문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미술 수집상 레오 카스텔리는 존스를 발견했고 그는 그들의 만남을 에피파니라고 표현했다. 쭉 에피파니는 우연한 순간의 귀중한 것들과의 만남 혹은 깨달음을 뜻하는 통찰이나 직관 영감을 뜻한다. BTS 진이 부른 노래도 있다. 카스텔리가 그의 새 갤러리에서 존스의 작품전을 열어주었을 때 존스는 27살이었다. 1950년대 당시 뉴욕에서는 잭슨 폴록, 마크 로스코, 빌럼 데 쿠닝, 같은 추상표 현주의 작가들이 정체불명의 액션 페인팅으로 미술계를 주도하고 있던 시절이었다. 존스와 라우센버그는 이들에 대항하여 평범한 상징과 일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현실 세계를 예술에 다시 쏟아부었다. 그리하여 존스는 라우센버그와 함께 추상표 현주의의 페인트 처리와 팝이 주제 사이에 다리를 놓는 대표적 작가가 되었다. 에츄 박의 미술 이야기